저는 그냥 부담을 가지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냥 동갑이거든요. 그래서 네네. 편하게 하면서 방송하면서 뭔가 이제 뭐좀 어떻게 돼갈지 저도 궁금한 상황이에요. 궁금한 상황이에요. 아까 막 실제로 뭐 요리도 네. 해주시고 막 그러던데 어떤 점이 가장 좀 설레고 좀 떨리고 그러셨던 순간이 있으세요? 아, 저는 그 첫날 같이 제가 막 서빙도 도와주고 했었는데, 그때 되게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계속 쫄래쫄래 약간 따라다니면서 약간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저도 모르게. 그래서, 아, 이렇게 계속 된다면 뭔가 감정이 계속 좀 생기지 않을까? 뭐, 네. 약간 기대를 하고 있어요, 저도. 나도 모르게 이끌리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. 네,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. 네, 오스틴 가운.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어색했어요. 잘 몰리니까. 아, 근데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쿨하고 편하고 농담도 많이 치고 너무 케미가 맞았어요. 엄청 완전 동갑이니까 모르겠는데 그냥 케미가 너무 좋고 그냥 네 너무 좋았고 성격도 너무 좋았고 그냥 뭔가 그냥 편해요 마음이가 같이 있으면 네 촬영할 때 마음이가 너무 편하다. 네 진짜. 감미로우시네요. 네. 마음이가 너무 편하다. 오, 멋있다. 네.